네. 오늘 강의는 이제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의 정보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고치는 수정 시스템,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알아차림의 위력, 무엇이 알아차림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마타랑 위파사나가 있어요. 이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라고 해서 특정한 대상의 의식을 모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촛불을 쳐다본다든지 어떤 점을 쳐다본다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만트라를 외운다든지 어떤 심상화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내 의식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중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파사나라는 통찰 명상이 있어요. 위파사나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왓칭이죠. 관찰하고 단지 관찰만 해요. 관찰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쵸? 주시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챙김 명상은 위파사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위파사나예요. 마음챙김 명상인데 이것의 키포인트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자,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소멸되죠. 하나씩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소멸시켜 나가면서 내 안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죠. 주시자가 에고일까요? 사실은 그 반대겠죠. 자, 그동안 어떤 명상을 해 오셨었나요? 스칼렛님. 어떤 종류의 사마타나 위파사나 같은 명상들 중에 어떤 명상을 해오셨나요? 정돈이 어때요? 어떤 스타일이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명상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서. 네. 저 왓칭이란 책다 읽었거든요. 네. 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삼자가 됐다고, 저를 삼자 눈으로 봤다고 가정을 하고, 네. 어떠한 행동이나 이렇게 그 잘못을 했으면, 즉시 바로 삼자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실천을 조금 해보긴 했었어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람과 말실수를 좀 했다든지 아니면 뭐잘안 풀린 일이 있었을 때 급격하게 막 화나거나 짜증이 나면 그 순간 한번 내가 아닌 상태로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봐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바로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네. 아, 네. 그냥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 그만 알고만 갔지,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특별하게 뭐 나아졌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순간에 내가, 아, 이 순간 이랬구나, 막 이렇게 그냥, 알아차리기만 그냥 하는 정도? 해결이라기보다는, 딱히 뭐 시원하지도 않고, 좋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왓칭 배우고 몇번 하다가 만 적은 있어요. 좋아요. 왓칭은 위파사나예요. 네. 탱고님 어떠세요? 그동안 어떤 명상을 하셨나요? 저는 자리 잡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아, 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위파사나에 속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근무를 하다가도 수시로 제손 같은 걸 만져요. 만지면서 손의 네. 감각을 느끼면서, 아, 나 지금 여기 있고, 내 주위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생각날 때마다 좀 챙기는 편이고요. 네. 뭐, 계단 올라갈 때도 한 발짝 한 발짝 발바닥 느낌 같은 거, 그런 거 체크하면서 올라가고. 그렇게 좀,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고요. 좀 그렇게 연습을 좋습니다. 하는 편이고. 예. 네, 좀 따지자면 제가 위파사나 쪽인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네요. 이게 그냥 관찰하는 거하고 네. 받아들인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거 지진학적 관찰은 관찰이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랑 또 다른가요? 예, 상관없어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 실제로 제가 위빠사나는, 예,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관찰이에요. 그냥 관찰이에요. 네. 실제로 제가 효과를 본 거는 받아들임 쪽이거든요. 네. 그 지지난 주서부터 막 강의 시작 전에 제가 막 떠들었잖아요. 네네네. 화가 나니까 막, 아, 그냥 화내버려라 이러고 쫌생이 막 느낌 올라 그래 쫌생이 해라 이렇게 네.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또좀 달라지는 걸 느꼈는데 네. 관찰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유기적으로 일어나요. 이 관찰을 하는데 이게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이 무의식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게 바뀌어요. 근데 관찰은 그냥 관찰이에요. 이건 그냥 아무 판단 없이 관찰을 하는 건데, 이 받아들이는 건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관찰을 해서 그냥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가 내 무의식인 영역에서 어셉이 됐을 때, 이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투명한 관찰도 하시고요. 이 관찰된 정보, 객관화된 정보, 무엇? 아,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아니고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구나. 혹은 이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라는 관찰이에요. 이 관찰을 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100%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는 바뀌어요. 탱고님,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좋아요. 이 다른 개념인데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자윤이 어떠세요? 그동안 어떤 쪽이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골고루 다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12월 달에 선원에 한 2주 네. 들어가고 이번 3월 달에는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12월, 1월, 2월 계속 그 선원에 계속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면 뭐 거기 양평 선원에 곧강 강물 보기도 하고 촛불 보기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점 보기도 하고 지금 저 모니터 앞에도 지금 빨간 점이 딱 붙어 있거든요. 아, 네. 잠영이 많을 때 저것을 네. 바라보면서 아,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트랜서핑 센터에서 그원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다 사마타죠. 그리고 이빨 예. 그다음에 그 위빠사나도 그냥 밖에서 그냥 관찰하는 그런 거 이렇게 위주로 하다 거기 가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빠사나 처음 시작할 때 들숨 날숨부터 그렇게 네. 시작하는데 뭐 그것도 하니까 이렇게 집중하니까 좋은 게그 잡념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이 명상에는
예, 도움이 됩니다. 잡념 제거 1번 하나가. 이 명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5만 가지 명상이 다 들어가요. 근데 크게는 어디에 집중하는 것, 혹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사실은 위파사나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크게는 이두 종류가 있어요. 자, 마음 챙긴 명상이라는 거는 늘 깨어있는 명상이에요. 그리고 늘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는 감점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도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 마음은 우리 무의식 속에 불특정한 정보의 무더기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떤 현상이죠. 자, 무의미한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마음의 본질은 그냥 무의미한 정보죠. 우리는 이 마음을 쪼개버릴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이 현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정보들이었잖아, 사실은. 내가 왜 두려워했었지? 사실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내 두려움이었는데. 그냥 그 어디서 주워들은 그 정보였는데, 누가 이렇게 나한테 그냥 해준 말이었는데. 우리가 이 현상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이건 소멸돼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비현상계, 통찰 혹은 지혜를 얻게 돼요. 이 마음 챙긴 명상은 지혜를 고양시키는 지혜의 명상이에요. 그리고 통찰을 고양시키는, 인사이트를 개발시키는 통찰 명상이라고 해요. 사마타는 어떤 특정한 것을 집중을 함으로써 어떤 초능력을 개발하는 데 반면에 이 마음 챙긴 명상은 지혜를 개발해요. 더욱더 명석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통찰 명상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면은,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사실 그런 거구나. 라는 어떤 사물의 본성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마음 챙긴 명상을 했을 때 우리는 직관과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현상의 본질을 아는 순간 우리의 휴먼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휴먼 프로그램, 우리의 무의식을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정보 덩어리구나. 나는 그냥 지금 현재를 살아갈래. 현재는 뭐지? 아,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새롭게 미래를 쓰면 되겠구나. 자, 나는 현실을 새롭게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 챙김의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밥을 먹을 때밥 먹는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고, 아, 숟가락을 든다, 뭐 입에 밥을 넣는다, 밥을 씹는다, 밥이 잘게 부서진다. 등등등. 야, 길을 걸으면서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죠. 발을 든다,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간다, 허벅지가 당긴다, 왼쪽 발이 내려간다, 오른쪽 발이 올라간다. 대화를 할 순간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네?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네? 내가 잠시 긴장을 하네? 내가 잠시 어떤 숨을 쉬네? 할 말이 생각 안 나네. 등등등. 네. 현실에 충실해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매 순간 현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현재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현재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이런 걸 버벅거렸구나, 이런 게 문제였구나, 알아차릴 수 있죠. 자, 과거를 알아차린 순간 이것은 싹 자가 정보 수정이 일어나죠. 우린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패턴들을 고칠 수가 있고, 우리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 행동해 왔던 어떤 나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무의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매 순간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제어하면서 잘못된 에러를 재수정하고, 그리고 모든 순간을 다시 선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현재가 굉장히 디테일해졌거든요. 아, 이건 문제인지 알았고요.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고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수 있죠? 자, 창조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매 순간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매 순간 위파산을 하고 매 순간 마음 챙김을 합니다. 즉, 삶의 모든 순간이 명상 상태가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왜? 나는 매 순간 삶의 의미를 리딩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현실 리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삶이 왜 일어나는지,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왜이 순간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속의 매트릭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 삶이 충분히 명상 상태가 될수 있겠죠. 왜? 매 순간 나는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알아차리는 방법.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죠. 자,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 감정을 바라보죠. 감정이 뭔지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감정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시 알아차립니다. 아, 나에게 그런 슬픈 감정이 있었네.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한번더 알아차리는 거죠. 자,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뭐였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뭐였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알아차림이 계속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아, 이게 그냥 감정 덩어리에 불과했구나.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구나. 어떤 자제심과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이것저것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알아차리시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고요. 나의 삶도 디테일하게, 내말 하나, 내삶 하나, 이 사람이 왜 이렇지, 저렇지, 모든 순간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에 빠져 있었을 때 사실 그것이 무슨 감정이었나 계속 알아차리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명상법. 이제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 명상법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 깨닫기라는 호흡 수련법이고요. 붙다가 이런저런 명상을 다 해보고 깨달을 수 없자 마지막으로 했던 명상법이에요. 그리고 아나파나사티로서 깨어났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깨닫는 명상법이에요. 천천히 내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호흡이 나가는 것을 압니다. 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어느 순간 멈추는지, 어느 순간 다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시작되다 어느 순간 멈추는지,
어느 순간 끝났는지를 알고, 다시 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내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가쁘게 일어나는지, 천천히 일어나는지, 짧은지, 뚝뚝 끊기는지,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평소에 내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호흡을 다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알아차리는 호흡에서부터 좀더 세상으로 알아차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 명상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앉으시고요. 자, 마음을 천천히 편안하게 둡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 숨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관찰합니다. 자, 천천히 숨을 다시 들이마십니다. 더 이상 숨을 들이마실 수 없을 때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내쉽니다. 더 이상 숨을 내쉴 수 없을 때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다가 내 숨이 언제 멈추는지 그리고 다시 언제 시작하는지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내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나의 호흡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 호흡이 어떻게 끝나는지 멈춤의 순간을 알아차리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 호흡에 있어서 내 가슴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나는 내 호흡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호흡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내 호흡이 천천히 나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그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냥 바라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내 호흡을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 다시
내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나 좀더 숨이 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다시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 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오직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 배가 호흡이 들어올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천천히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관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호흡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요. 편안한 나의 현재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다시 나의 현재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주위 것들을 다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식은 호흡에서 빠져나와 이 방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깨어있는 관찰자가 될때 일어납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 그때도 깨어있는 관찰자가 될 때, 그 관찰자가 의도하는 것은 그대로 창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동안 이 나라는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 내가 삶 속에서 나라고 생각했던 나로부터 계속 분리해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정보일 수도 있어요. 계속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연습.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 알아차리는 나는 누구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삶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지? 이매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이 관찰자는 또 누구지? 바람은 없는데 내가 바라는 그것. 바라는 건 없는데 바라는 것이 있는 건 누구지 또? 그럼 나는 또 뭐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는 또 뭐지? 근데 창조는 우리가 관찰자 의식이 됐을 때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사실은 이
관찰자 의식 상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